충성! 자, 오늘부로 우리 소대에 새롭게 전입온 신병이다. 누나 한 명 있습니다. 저 이거 누나 사진 맞아? 면회 오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지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효자손 분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워낙 오지라서. 아,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그지? 어. 아, 근데 저희 지은이 잘 하나요? 애가 워낙 귀하게 자라서 군 생활에 적응을 잘 하려나 모르겠어요. 아, 지은이 너무 잘합니다. 센스 있지, 똑똑하지, 말도 잘 듣지, 거기 또 이렇게 예쁘신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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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지은이가 너무 예쁘다고. 군 생활 너무 잘하니까. 아, 이뻐 죽겠어. 아, 감사합니다. 아, 참 저희 캔디샵 멤버 동생들도 같이 왔거든요. 아,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아아 그리고 여기는 저희 중대 보급 개원 오진영 상병이라고 합니다. 충성 상병 오진영.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사랑님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어, 제 이름 어떻게 해요? 아, 당연히 알죠. 반가우 설렘. 오, 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피도 좋아하신다고. 오, 그것도 어떻게 아셨어요? 사전 조사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커피 좋아하시면 저희 부대 맞은편에 빨간 간판 커피집 있거든요. 어, 네. 거기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시간 되시면 우상병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같이 가면 안 돼요? 좋아요. 안 됩니까? 아,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괜찮겠어. 근데 제가 나라를 지키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보니까. 아, 또 제가 없으면 이 중대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상병님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충성. 아, 참 저는 수인님? 어? 맞아요. 뭐야? 어떻게 아시죠? 사전에 미리 정보 파악 좀 했습니다. 아, 뭐야 여기? 팬클럽이라서 저 아니에요? 효자분대장님? 왜? 그 사설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 그건 왜? 그 제가 알기론 어? 좀, 어? 나는 되게 어? 아, 진짜요? 네. 서서울대? 네, 거기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 23학번인데 효자 선배님은 어떻게? 저는 19 언론 정부인데 무슨 과세요? 네, 저는 방송연예요. 아, 그러면 선배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아, 선배...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그러면 말 편하게 해주세요, 선배님. 우와! 선배님! 아이씨. 근데 계급이 병장이시면은 이제 전역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뭐 50일도 안 남았지. 그러면은 바로 복학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공무원 준비를 좀 더 해볼까 하다가 방금 전에 결정을 했어. 아, 진짜요? 방금? 복학하기로. 아, 방금? 어. 아, 그러면은 복학하시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공공무원 하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제가 한번 밥 사드리고 싶어서. 아니, 어? 둘이요? 아, 둘만? 아, 저. 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내가 당연히 내가 사야지. 아, 참아. 그러고 보니까 지훈이 신병 휴가 때랑 지영이 2차 정기휴가 때 만나서 같이 밥 한번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 어,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어, 너무 좋아요.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멤버도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어, 어, 네, 네. 아, 그, 거, 그분까지 같이 하면 아, 저,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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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불러주세요. 많이 드세요. 입맛을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 지훈이 근데 진짜 좋겠다. 아, 이런 돈 있는 게 지금 집에서 맨날 이렇게 또 잘 해줄 거 아니야. 아니, 집에서는 어, 잡아. 잘 챙겨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와, 아, 진짜 부러워. 저는 그냥 동생이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와, 이런 거. 다른 남매들 보면 막 늘 싸우기만 한다고 하는데. 맞죠, 보통 싸우. 사실 저는 이해 잘 못하겠거든요. 아, 진짜 너무 부럽다. 아, 나 이런 누나 있어? 누나 있지 않나? 저 동생이 있는데 말입니다. 어. 저 제가 어제 말라 그랬습니다. 왜? 왜요? 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유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 말씀 너무 싫어. 아, 미안, 미안. 저 효자 좀 해줘. 왜? 저기 저희 소대장님 아니십니까? 개소리야. 어? 저기 소대장님 왜 오는 거야? 왜 계신 거야? 오진영? 할머 울며? 아, 소대장님 여기 어쩌는 일이십니까? 진영이 행보관님이 찾으시네. 뭐 치장 창고에 재고가 안 맞는다나? 오늘 주말에도 행보관님 출근 안 하시지 말인가? 찾으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가세요. 참
그 전투와 재고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제대로 체크해봐. 알겠습니다. 풍성. 아 저희 그 소대장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훈이 누나분들이신가 봐요. 아, 네. 아 원래 어머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어머님 갑자기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누님 분이 이제 오신다고 하셨는데 거리가 너무 되다 보니까 이제 친구분들도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두 분만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 나도 갑자기 알았어. 예예 예.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지훈이 때문에 오늘 온 거거든요. 아 소대장님이 더 힘드실 텐데. 네. 어 저기 소대장님 여기 음식도 좀 드세요. 젓가락 안 썼거든요. 이거. 아 이걸로 드세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네. 김밥이요. 김밥이랑. 드십시오. 네. 네. 먹어. 자손아 너도 좀 먹어봐. 아 감사합니다.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아유. 더 먹어. 네.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아 괜찮. 아 네. 괜찮. 맛있지. 최고지. 어, 어디 먹어 물 따라 아, 그 신경 쓰지 말고 아, 드세요, 아, 드세요. 네. 아, 네. 맛있지. 어, 맛있는데. 자손아 근데 너 군무 안 나가? 어? 무슨 군무 말씀입니까? 어, 군무 없는데? 아닌데. 저기 근무 일정표 보니까 주간 대공초소. 내가 아까 넣어 놨거든.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응. 장소에서는 되는데. 뭐해? 예? 가봐. 지금 말씀하십니까? 언제야? 가봐. 아니, 연애 한 거. 음료수라도 드세요. 이거 몸매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음료수 드세요. 예. 아, 연애 좀. 빨리 꺼져. 우리도. 어, 가세요. 드세요, 드세요. 가보겠습니다. 예. 즐거웠어요. 그럼 다음. 네, 가세요. 드세요, 드세요. 오, 드세요. 엄청 많이 가져가셨다. 과일도 잘 깎았거든요. 야, 지훈아. 유병이지. 나 그 면회할 때 수희 씨 연락처 받은 거 있잖아. 예. 그 없는 번호라고 뜨던데. 아,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야. 확인해봐.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라.